안녕하세요. 위드드라마입니다. 오늘은 무려 9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 세븐틴의 아타카 앨범을 언박싱 해볼 거예요. 이번 앨범은 사랑과 정열적인 마음을 주제로 한 앨범이라고 해요. 그래서인지 더욱 성숙해진 세븐틴의 컨셉이 잘 드러나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세븐틴 앨범은 1버전, 2버전, 3버전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티저에도 나왔듯이 1버전은 보컬팀, 2버전은 퍼포먼스팀, 3버전은 랩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앨범 버전은 정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앨범이 정사각형 모양인데 LP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예뻐요.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. 가사 케이스, CD, 포토북, 포토북 위에 올려두고 볼 수 있는 레이어드 카드와 엽서, 볼딩 카드, 그리고 포토카드입니다.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? 포토카드는 13명당 2종씩 총 26종이 있고 그 중에 2장이 들어있습니다. 저는 디노와 준이 나왔네요. 다음은 폴딩카드입니다. 멤버당 1종씩 총 13종이 있고 그 중에 1장이 들어있는데 저는 조슈아가 나왔어요. 왼쪽에는 멋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멤버의 이름이 적혀있어요. 다음은 엽서입니다. 엽서도 멤버당 1종씩 총 13종이 있고 그 중에 1장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굉장히 특이한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. 바로 이 레이어드 카드입니다. 이렇게 포토북 위에 올리면 멋진 멤버의 얼굴이 드러난답니다. 포토북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올려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소장욕구가 가득가득해지는 구성품이에요. 그리고 케이스 모양으로 접을 수 있는 가사지까지 들어있어요. 매번 책으로 된 가사지를 봤었는데 이렇게 상자로 접을 수 있다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앨범의 필수 구성품 포토북을 살펴볼까요? 카리스마 있고 성숙한 퍼포먼스 팀 멤버들의 사진이 들어있네요.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품을 꺼내보았어요.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구성이 정말 알차네요. 각 유닛마다 각기 다른 매력도 있어서 버전을 하나씩 소장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세븐틴의 9집 미니 앨범 아타카를 언박싱 해보았어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신상 MD 소식도 받아보세요. 세븐틴 아타카 앨범은 위드드라마 공식 사이트와 용산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안녕!